베트남 사람들이 도시락을 많이 좀 가지고 다니기도 네. 하거든요. 그리고 전자단지 통해서 음식을 많이 대표 먹기도 하고요. 그런데 네. 과거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많이 하다가 이게 베트남에서 또 건강을 또 엄청 신경을 써요. 그런데 네. 일반 플라스틱을 통해서 그냥 전자단지 돌린다거나 이러면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걸 베트남에서 이제 많이 알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특히 내 자녀,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는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용기를 쓴다 그래서 락앤락이 지금도 상류 사회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상류 사회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.